다음 기사 저희가 단독으로 썼던 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랑 김태흠이랑 붙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와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농지 주변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을 해요. 김태흠 후보는 자신이 자택과 주변 농지에 대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 건축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농지를 주변 시세보다 거의 40% 내지 60%에 불과한 가격으로 구입했고, 자택을 증축하면서 건축법을 어겼다고 양승조 후보 측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김태흠 후보는 과거 여러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장본인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고 있는 2013년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을 전환시키면서 툭하면 파업하려 들 것이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는데 정규직화시키면 툭하면 파문 파업할 거다라고 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막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14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선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며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이라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노숙자들이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했던 그래서도 그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발언 형태에 대해서 같은 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고, 2016년 친박 몰락의 신호탄인 박근혜 전 수석 국정농단 때, 김태흠 후보는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촛불 집회는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대답해, 촛불 집회는 일반인들, 시민단,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에게 종북구현 사재단. 종교에게도 막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종북구현사재단. 2015년 6월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한 메르스 관련 충남도내 현황과 총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폭탄주, 메르스 회의를 하는데 폭탄주 등 술판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입니다. 이 논란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선정한 2015년 6월의 워스트 그러니까 저쪽 안에서도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정말, 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김태흠, 2016년 4월 8일 오전 8시 55분 충남 서천에서 김태흠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 1톤 화물 차량이 넘어져 선거 관계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심하게 다쳤는데 이와 관련 김태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고인에 대해 조의를 표하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와 선거운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 선거 유세 촬영하고 사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사고도 일으켰던 사람이고, 하여튼 농지법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전 지사가 한테 뭐라 그랬냐? 김태흠이가 문재인 안희정 노무현 전 대통령 죽었을 때 패족됐어야 된다 이런 막말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이 김태흠은요 과거의 발언을 보면요 되게 웃겨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발언을 했었냐? 김태흠이가 2013년 윤석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뭐냐면 2013년에 윤석열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윤석열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
김태흠이 2013년 윤석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윤석열은 민주당계 인사로 평가를 하고 정치검사, 노무현의 사람으로 정리하여 워딩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책임론을 발언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2021년부터는 옹호 발언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과거에 엄청난,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뭐 한두 명이 아니겠죠. 윤석열 편들기를 2021년부터 시작했고, 박근혜 7인방으로 분류되던 분위기에서 개주가 감옥에 갔는데라는 발언으로 박근혜 선긋기를 하며 윤석열 옹호를 시작했던 아주 비열한 정치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하면서 윤석열과 이준석이 갈등 상황일 때에는 앞장서서 윤석열 편들기를 시작했었고요. 정치 행보의 시작이 박근혜 7인방으로 분리가 되어 시작했음에도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박근혜를 때로는 버렸다가 윤석열에게 붙었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2013년 10월 21일 언론사 보도를 보면요. 김태흠, 윤석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라고 비판했던 것도 있고요. 이런 작자가 지금 충남도지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했던 사람들은 막말이나 이런 과거에 이런 전작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후보들 개차반인데 지금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거 좀 취재를 해갖고 저희가 제보도 많이 받고 그래서 대전 사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대전 이장우는 동구청장 시절에 업무 추진비 횡령 1억 6천만 원. 이거 진짜 491차례 이장우 이런 이력 있고 김태흠 청소 노동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일삼던 자고 박근혜가 필요할 때는 박근혜 편에 섰다가 윤석열이 필요할 때는 윤석열 편에 섰다는 굉장히 그때그때 다른 정치인이고 농지 주변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고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